부잣집 사모님이 오셨어요.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돈을 많이 안 받았어. 그렇게 쉽게 팔릴 줄 알았으면 제가 아, 좀 더 주세요 했을 텐데. 일반인들 금명신당 오시는 분들이 네. 선생님께 제일 궁금해하는 거 베스트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 베스트 세 가지? 사람들마다 사연이 다 틀리고 환경이 틀리고 처해진 상황이 틀리다 보니까 너무 많은데 보편적으로 저희 집에는 좀 많은 게 아무래도 그런 게 있겠죠. 특히나 이제 아프신 분들은 네. 또 제가 또 인연이 좀 많아요. 빙의분도 계셨고 근데 지금은 건강적인 생활 하시고 출근 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 괜찮으시고 얼마 전에 또 암 환자분 이제 유방암 사기셨는데 이제 보통 우리 절제술을 해야 되잖아요. 유방 사기 정도 같으면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일해드리고 병원을 보냈거든요. 절제술 하지 않고 약간의 절제로 통해서 암 수술 뭐 잘 하셨고 또 저번에도 백혈병, 혈액암 특히 혈액암 예예 혈액암 환자분들이 또 좀 많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아프신 분들하고 첫째 좀 인연법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마 매매 파는 거는 또 제가 또 좀 잘하는 것 같아 보니까. 아 그래요? 뭐 건물이든 어, 어, 어. 이게 지금 팔려야 지금 다들 알다시피 경제가 안 좋잖아요. 네.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네. 지금은 이제 뭐 매매나 이런 거 있으면은 조금만 기다리시라고 그쵸. 너무 지금 하락세를 탔으니까 조금 기다리셨다가 좀 버틸 수 있으면은 조금 더 뒤에 파시면 안 되겠냐. 근데 또 반대로 지금 이걸 팔아야 우리가 금전 자금이 네. 흘러가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게 묶여버리니까 부동산이 묶여버리니까 팔지도 못하니까 현금화가 안 되잖아. 그런 분들은 이제 굉장히 다급하신 거죠.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진짜 이거는 막 안 팔릴 것 같은 그런 거 한번 팔아보신 적 있으세요? 애동대인데요. 네. 부잣집 사모님이 오셨어요. 네. 사모님이 오셨는데 그 빌딩이 굉장히 유명한 빌딩이에요. 창원에서? 예예. 왜냐면 유명 연예인 빌딩이었거든요. 그 빌딩을 이제 자기가 인수를 받으셨는데 근데 3년째 내놔도 안 나가는 거야 이 빌딩이. 근데 이제 세금만 계속 이제 맞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인 거야. 빌딩이 안 나가셔서 소문을 듣고 이제 저희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단위가 너무 크니까 아 이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한번 해봅시다 해서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2, 3개월 뒤에 아마 이게 나갈 겁니다. 정확히 몇 월 달에 이 건물이 매매가 될 겁니다 했는데 정말 그 달에 매매가 된 거예요. 아, 3년 동안 묵혀 있던 3년 동안 묵혀 있었는데 아. 근데 그러니까 또 마음 아픈 얘기는 여기에서 그 나는 맨 처음에 좀 자신이 없더라고. 그 큰 건물 정치가 너무 크니까 있으니까. 그리고 명의자가 한 사람이 아니고 세네 사람이니까 이런 게 잘 나가기가 안 쉽거든요. 그래서 돈을 많이 안 받았어. 아 저는 또 다른 사연이 있는 줄 알고 큰 건물 매매해주면서 돈을 많이 안 받았어. 그래서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쉽게 팔릴 줄 알았으면 제가 호언장담을 하면서 아 좀 더 주세요 했을 텐데 어떻게 거기서도 그래도 주변에 소문 좀 많이 내주셨겠네요. 예예. 그래서 뭐 그분이 그러고도 뭐 자기 지인 식구들 네. 형제분들 몇 분 소개해 주시고 오고 가고 하시니까 사람을 얻은 거죠, 그죠? 최근에도 뭐 전화 오셔가지고 뭐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경기 자체가 지금 모든 게 루트가 다 마비가 됐잖아요. 네. 수입 부분, 수출 부분, 네. 그리고 뭐 세금 문제. 네. 그러니까 원청에서 공장이 쓰니까 밑에 네. 하청까지 내려올 게 없는 거예요. 네. 대기업에서부터 지금 막혀 들어오는 게 네. 하청까지 이제 끌고 들어오잖아요. 들어오시면서 이거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업을 그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면 우리가 이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빚을 내고 대출을 내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너무 사회적인 분위기 경제적인 분위기가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죠. 또 어떻게 도움을 좀 많이 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정말 회생이 불가능하신 분들은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네. 죄송하지만 굿도 소용이 없겠고 처방도 소용이 없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니 그러면은 보살님 왜 찾아왔겠냐고 살 길을 그걸 해줘야 되지 않냐 사장님 죄송합니다 회생이 힘듭니다 이거는 어느 집에 가서 굿을 하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대신에 시원하게 한번 바닥 치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요. 아, 진짜 시원하게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힘든 케이스들 어떤 케이스냐면은요 내 사주에서 대운이 잘못 찾아오신 분들이 계세요.
내 운에서 태생이 당분간 몇 년 동안 힘든 분들이 나와요. 도무지 살릴 방법이 없을 때가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인실직고 말씀드려요. 사실대로 현실적으로 바닥 치고 찍고 다 털고 내년에 우리 다시 기사회생 하시자고. 저는 지금 뭐 경제적으로는 한 2, 3년을 보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또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우리가 또 안 쓰고 덜 쓰고 하면서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